테스트를 하고, 그게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그 내용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좌석 순으로 제일 왼쪽, 중간, 그다음에 끝에,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시킬 테니까 2주 동안 배운 대로 소신 있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가쪽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은 학생, 이니치와 위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른다고 빨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니치와 위치의 차이점.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뒤에 뭐나 뭐가 없어요? 주어나 동사가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 그렇지. 오늘 유튜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니치가 왔으니까 뒤에가 무슨 문장이 와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we가 주어고 live가 살다는 뜻이죠. 그럼 살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라면은 해석이 을을이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주어하고 자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몇 음씩이라 한다? 1형식 완전한 문장이라 한다.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위치가 아니라 이니치 맞죠? 이게 본인이 지금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배웠던 내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업이 지금 조금씩 실력이 쌓여져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분 2번에 지금 동사 R에 밑줄 거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시작점을 잘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해보세요. 여기서 쭉 앞에 가서 시작이 어디에? 그렇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대시 나왔습니다. 자, 2주 동안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that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것은 관계대명사 대수로 볼 수도 있고 아이디어와 대디아 내용이 똑같다 해서 이것을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볼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계대명사로 볼지 아니면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관계대명사 대수는 뒤에가 무슨 문장이 와야 됩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동격의 접속사 대신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됩니까? 그렇지. 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nature. 주어죠. 선생님이 주어 옆에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그럼 관로를 묶을 때는 어디 앞에까지 묶어야 됩니까? 그렇지. 쭉 내려가서 동사가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지. R이 동사니까. 바로 animals 이까지 보이겠죠, 맞죠? 전치사와 이 명사를 합쳐서 무슨 구라 했죠? 그렇지. 전명구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R이 동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습했던 게 보입니까? nature가 지금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네이처가 지금 형태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대답하세요. 단수. 단수. S가 붙어야 복수가 되죠. 그러면 네이처가 단수니까 동사가 지금 R이 돼야 되겠습니까? Is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보여야 되겠고. 그러면 네이처가 주어고 동사 R이 여기서 동사고 굿, 좋다. 이게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주어, 비동사, 주격, 보어를 몇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형식. 그렇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 그렇지. 그러면 이 this은 관계대명사 되십니까?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렇지. 동격의 접속사 되시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주어가 되고 저 뒤에 가서 이제 본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is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for부터 또 well-being까지를 또 무슨 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문 독해가 다 됐고요.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landscape, 풍경, plant, 뭐 식물, animal, 동물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 nature, 자연은 are, 이다, good, 좋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라는 그 아이디어, 생각은 올드한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네, 그게 지금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정답 다 같이 발표합시다.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번이 이제 이게 보이겠죠. 그 다음 뒤에 콤마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보입니다. 콤마 다음에 PP가 보이고 콤마 다음에 ING가 보입니다. 그러한 것을 무슨 구문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edit는 뭐뭐를 편집하다. 시작. 뭐뭐를 편집하다죠. 타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콤마 다음에 타동사의 ing를 할까? 콤마 다음에 타동사의 pp 형태를 할까?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PP였죠, 그죠? 그러니까 by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콤마 ing가 아니라 콤마 뭐가 왔죠? PP가 왔죠. 그리고 지금 분사구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 앞서 that 앞에 시작점을 보면은 there에서 지금 hypothesis 뜻이 무슨 뜻이죠? 가설, 그렇죠? hypothesis가 가설이죠. 그래서 뭐 생물 공개의 이 가설은 주어 is 비동사 그 다음에 뒤에 that절 했죠. 이거를 우리 수업 중 2주 동안 했죠. 보호절의 접속사 됐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보호절의 접속사 됐을 할래요? 아니면 비동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was로 할래요? 이 구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하면은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되고 왔다 하면은 뒤에 무슨 형태가 오는지 발표합니다. 됐다 하면 완전한 오 그렇지 완전한 문장 그럼 관계대명사 왔다 하면은 불완전 그렇지 불완전 불완전이라는 것은 뭐나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주어랑 동사랑 저희 학생도 이야기했잖아 주어나 목적 그렇지. 그럼 그거를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human, 인간들은 주어, have,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를? universe desire, 보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영어에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를 몇 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형식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as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죠? 접속사 that이 들어갔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최종 정답 몇 번? 2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그 뒤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또 나왔습니다. by which 관계대명사 which와 그 다음에 전치사 which의 차이점 앞에 첫 번째 문제 질문하고 똑같네요.
발표. 위치에 대한 불안해가지고 그 전체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또 묻습니다. 뒤에 뭐나 뭐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은, communicate,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의사소통하다. 시작. 의사소통하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with one another 하면은, 자, 따라합니다. 서로서로. 시작. 서로서로. 이건 준명부입니다. 일반적인 준명구는 제가 무슨 구라고 이야기했었죠? 부사구. 그러면 영어에서 주어하고 자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몇 음씩 완전한 문장이 됩니까? 그렇지. 통과. 잘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By which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좋습니다. 통과. 2번. 이 줄.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항상 시작점을 봐야 돼요. 올도죠? 끝나는 지점이 애니멀. 자, 끌고 가겠습니다. 올도 안에 주어 동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법 문제에서. 없죠. 올도이야 주어는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 종속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주절 확인. 시작. 주절. 그러니까 주절의 구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Human speech. 인간의 언어는 주어죠. is, 비동사, 동사입니다. more complex, 더 복잡하다. 주격보, 질문. 주어, 비동사, 주격보를 몇 음씩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그 다음, 2주 동안 했습니다. and 앞뒤는 항상 무슨 관계가 돼야 됩니까? 그럼 막 번호 달기. more 그렇지. creative, 그렇지. ]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and 앞뒤 병렬 관계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인간의 언어가 더 복잡하고 더 창의적이다. 2형식.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and 다음에 이 use가 어디에 병렬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는 사용되어진다. 시작. 인간의 언어는 사용되어진다. 어떠하게? 좀더 광범위하게. 시작. 좀더 광범위하게. 그래서 앞에 있는 is, use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게 부사가 왔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슨 문제냐. is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be 다음에 use는 뭐뭐를 사용하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ing가 올까요? pp가 올까요? 빨리 푸는 방법이 뭐죠? 그럼, be, ing는 뒤에 뭐 나와야 되겠죠? 명사 와야 되고. BPP는 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항상 매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후기 강의를 올려놓는데, 법원 측은 지금 조금 늦게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2024년을 향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인데, 2주밖에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지금 강의를 읽고 유튜브 올리면 다 듣게 될 것인데, 2주 만에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는 대단한 실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맥을 잘 짚고 지금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 통과. 그러면 질문. 다시. is using이 아니라 is use. is가 생략되어 있다 치지만, 여기 왜 use가 들어갔나요? 그렇지.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통과. 그 다음 뒤에. 3번 같은 경우는 전체 구조를 안 봐도 되죠. 왼쪽에 다 같이 선행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뒤에 본 관계대명사 was에 대해서 이것도 2주 동안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발표해 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행사가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was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설 설명이 되어야 되고, 지금 유튜브에 이 법원직 해설 강의가 딱 3개, 3분이 지금 올려놨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장 완벽하게, 그 선생님들이 다잘 설명하셨지만,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take for grante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시험 대비와 교재는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24 수업 영어 문법 시험 대비 공무원 편의 영어 문법의 신 플랫폼 문법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학생이 합격을 하시고 방금 카톡 오신 분인데 합격하신 분들 8월 달에 이제 모임을 갔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 수강생들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라고 합격생 필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40 몇 페이지 되는데 공무원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있에 관하여 시작. 있에 관하여 관해서 제일 7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It for granted. 자, 요거를 따라 보세요. 뭐뭐를 당연히 내용이 18번에 들었고 선행사가 되는데 앞에 지금 sing이라는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일단 답은 이게 what이 되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 take for granted를 당연시 여기다 했죠. 여기 보면 is이 이게 가짜 목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at 바로 진짜 목적 어떤 목적입니다. Granted 목적. 그럼 영어가 나오는 겁니까? Take it for 대신데 지금 여기 가짜 목적은 it도 안 보이고 진짜 목적은 대디어도 아마 목적 안전한 문제. 불완전 문장 때문에 여기 was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선행사가 sing이 나오면은 관계대명사 주로 that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that은 우승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복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다시 쪽으로 갑니다. 2를 보겠습니다. 자, when 이때 이걸 다 같이 종속절이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주어가 되죠. This, 이것을 함께 together 할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맞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현재일 때는 주어가 단수일 때는 뒤에가 does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뭐 되겠습니까? do가 되겠죠. 따라합니다. 현재일 때 시작. 현재일 때고 만약에 이게 과거형이라면 과거라 does나 do의 과거는 뭐였어요? did를 쓰겠죠.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지금 복수고 현재이니까 이게 does가 아니라 do를 쓰는 게 맞죠. 이해했나요? 예. 네, 그래서 최종 지금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17번. 자, 뒤에 자 디스피팅의 시작점을 한번 보세요. 어디죠? However 끝나는 지점을 보세요. 자, 이거가 이제 정확한 해설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27 됐죠? 자, 그럼 뒤에 부분 접속부사 however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가볼까요?
The exact number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배웠어요. The numb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of가 나왔죠.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배웠는 걸로 기억하는데 A number of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 그 다음에 number of 다음에도 복수명사 요거 두 개 차이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A number 많은 복수명사 여기 the number of 복수 그렇지 the number가 주어가 되죠. 그럼 a number of 복수명사 수많은 복수명사 여기 복수가 주어니까 수의 일치로 들어간다면 무슨 취급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복수명사의 수 the number가 주어 취급하겠습니까? 단수 취급하죠. 이거 2주 동안 배웠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그러나 emotion, 감정들의 정확한 수는 시작. 감정들의 정확한 수는 자, 그러면 답변하세요. 주어가 emotion이 주어입니까? The number가 주어입니까? number죠. 그러면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러면 수일치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지금 disputing이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영어에서 이게 ing만으로 동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의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470개 있는 단어입니다. dispute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분쟁이란 뜻입니다. 동사가 되면 분쟁하다. 시작. 분쟁하다. 뭐 논쟁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감정들의 정확한 수가 the number가 주어라 있으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나간다면 수일치로 왔을 때 are이 돼야 됩니까? is가 돼야 됩니까? is 됐나요? 그럼 아까 앞에 요 줄에서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데 dispute가 따라합시다. 뭐뭐를 분쟁하다. 시작. 뭐뭐를 분쟁하다. 무슨 동사죠? 그렇지. 그럼 아까 이 줄에서 답변한 것처럼 타동사에 BING 올까요? BPP가 올까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지금 목적어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is 다음에 disputing이 아니라 과거분사 얻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disputed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 같이 해석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정확한 수는 바로 분쟁이 되고 있다. 바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석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감정의 정확한 수는 뭐 분쟁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세 명의 그 해설하신 분들이 다 했는데 이 뒤에 부분을 조금 어려웠는지 구조 분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ing, pp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슨 상황? 부대 상황인데 우리 나중에 구문독해 할때 다시 배우겠지만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의 부대 상황은 자,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이 목적어, 목적보 해석이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시작.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그럴 때는 이 목적보 자리를 ing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해석이 뭐뭐를 뭐뭐하다 또는 누구에게 뭐뭐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뭐뭐를 뭐뭐하다. 그 다음 누구에게 뭐뭐하다. 그럴 때는 이 목적보 자리가 과거분사 PP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 상황의 해석은요. 목적보가 ing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시작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ing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pp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대 상황을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채 시작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채 그렇죠. 한번 더 목적어가 뭐뭐 된 채로 시작 목적어가 뭐뭐 된 채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를 구문이 무슨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부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요. 그럼 가볼까요? Some researcher가 이게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suggesting이 목적보입니다. suggest는 1470개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안하다, 암시하다. 시작! 제안하다, 암시하다. 여기서는 제안하다. 그럼 해볼까요?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합니다. 시작!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대답해보세요.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해석에 있는 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석했나요? 목적어 타동사 어순으로 해석했나요? 그렇지. 주어 동사 어순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 목적보 자리 보시면 PP 형태로 왔나요? ING가 왔나요? ING. 그러면 목적보가 with 다음에 목적보 ING 왔을 때 제가 아까 부대상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작. 몇몇 연구진들이 뭐 하면서? 제안하면서. 다시 시작.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하면서. 말이죠. 앞에 거는 지금 해석이 됐죠. 감정들의 정확한 수가 뭐 되고 있다? 논쟁이 되고 있다. 분쟁이 되고 있다. 콤마 다음에 부대사항.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하면서. 시작.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하면서. 뭐를? 뒤에 갑니다. There is나 there are이 나오면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따라합시다. 뭐뭐가 있다. 시작. 뭐뭐가 있다. 뭐가? 단지 네 개가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시작. 단지 네 개가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여러분, 감정의 정확한 수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두 개 이상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두 개 이상. 첫 번째 논쟁거리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몇몇 연구진들이 감정이 단지 몇 개만 있다라고, 네 개만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그게 하나 있고, 또 나왔습니다. 뒤에 학생, and up 뒤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병렬 관계. 그럼 여기 others 앞에 생략된 게 뭐 있을까요? with. 됐나요? 그럼 with 나왔고, others가 이게 목적이고, counting, 셈하다죠. 이게 목적보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and 앞에 with 목적어 목적보처럼 and 다음도 with가 생략되어 있고 others가 목적어 counting이 목적보임. 따라합니다. 부대상황. 시작. 부대상황. 자, 여기서 왜 counting ing가 왔는 걸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셈을 하면서. 시작. 다른 사람들이 셈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알리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세알리다. 자, 제일 뒤에 분. 지금 제가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보요? 그렇죠. 주어동사 해석했으니까 이 부대상의 목적보지만 ing 맞는 거 이해됐습니까? 뭐를? 27개나 많은 것을. 시작. 27개나 많은 것을 세알리면서. 자, 그럼 뭐예요? with의 부대상의 지금 감정의 개수가 일부 연구진들은 몇 개만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네 개. 그런데 다른 부류들은 무려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7개를 세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정확한 수가 바로 뭐 되고 있더라? 시작! 논쟁이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돼야 됩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 다음 다시 2주. 자, 이것도 2주 동안 배웠습니다. Despite 하고 in spite of가 뜻이 뭡니까? 그냥 뭐뭐를 제외하고. 다시. Despite. 불자로 시작합니다. Despite 하고 똑같은 게 in spite of입니다. 뜻이 뭐죠? 그러면 정리 안 되고. 뒤에. 뭐뭐랑 불구하고. 그렇지. 그러면 despite나 in spite of는 이거는 전치사로 배웠습니다. 이 대응되는 게 접속사가 대표적인 게 although, 그 다음에 또는 though, 또는 even though. 됐습니까? 그러면 전치사는 뒤에가 who가 나와야 됩니다. who라는 거는 뒤에 동사가 없어야 되고 접속사는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자, 문장이라는 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질문. 여기 지금 despite가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who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지금 풀하는 건 아까 방금 뭐가 없어야 된다 했어요? 동사가 없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보면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시작.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these disagreement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문장이라고 해요? 구라고 해요? 구죠. 그럼 이게 although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despite가 잘 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그다음 2절 3번 시작점을 말해봅니다. 더에서 쭉 갑니다. 끝나는 지점까지. 이모션. 자, 이 부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end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단어를 모르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 편도체 이거 전문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insular, 뭐 insular cortex가 대뇌피질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OR 오른쪽 선택적 개념이니까 OR 오른쪽부터 보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앞에서 어쨌든 간에 뭐 편도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insular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sular cortex도 나왔어요. 어쨌든 질문 던질게요. 앞에 전체 주어가 이제 몇 개가 나왔습니까? 세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뭐 나왔죠? R이 나왔죠. 이런 의사들만은 전문 용어는 알 필요 없는 거고요. 이런 세 개가 이다. 다시. 이런 세 개가 뭐이다? 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insular cortex 이러한 것은 앞에 있는 이런 것은 두 개의 representative 대표하는 brain 두뇌의 구조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나왔고 비동사가 나왔고 뒤에 structure까지가 주격 보호예요. 이런 걸 몇 형식이라고 합니까? 2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지금 이게 보여야 됩니다. most closely에서 link with까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link는 앞에 있는 structure를 꾸며주는 우리 무슨 수식이라고 배웠습니까? 후치 수식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link는 뭐뭐를 연결하다. 시작. 뭐뭐를 연결하다.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타동사죠. 타동사의 후치 수식 ingpp는 앞에 명사 꾸며주는 ingpp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with 앞에 지금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linking이 아니라 link가 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p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니까 closely가 지금 ally가 붙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밀접하게 시작. 밀접하게. 자, 왜 이게 부사가 왔는지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뭐를 꾸며주니까? 링크를 꾸며줘. 동사가 아니라 우리는 동사는 공부하다, study, 배우다, learn, 사랑하다, love, 좋아하다, like 이런 거를 따라합니다. 일반 동사 시작. 일반 동사고 그 다음 am, are, is, was, were 이걸 뭐라 하죠? 비동사. 그 다음 can, must, should 이걸 뭐라 하죠? 조동사. 그 다음에 부정사 우리 제일 첫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 세 가지를 일반 동사의 준한다 해서 무슨 동사라 하죠? 준동사. 그럼 이런 준동사를 꾸미는 거는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결국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뭐로 꾸며줘야 됩니까? 부사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linked는 앞에 있는 structure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후치수식이죠. 그러니까 분사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준동사 시작. 준동사. 준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 앞에 뭐가 오죠? 부사가 왔죠. 대답하세요. 맞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most가 부사로도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시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뭐와? 시작. 감정과. 그렇죠. 그래서 most가 여기서는 또 부사로 쓰이는 거 알아야 되고 link 이 준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 바로 부사로서 꾸며줘야 된다. 그래서 closely가 부사가 됐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댐이 밑줄되어 있는데 시작점을 한번 가보세요. 시작점 어디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구조 분석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interpret, 뭐 한다? 해석을 한다. 뭐를? 두려움을. 그럼 interpret가 1번이 되고 help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죠. friends는 친구죠. for는 적이죠. 그리고 distinguish a from b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시작.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end가 나오면 방금 뭐라고 했죠? 무슨 관계? 병렬 관계. 그리고 번호 달고 있지 않습니까? interpret가 1번이 되고, help가 2번이 되고, 그 다음, identify가 3번이 되는 거죠. identify도 따라하면 확인하다. 시작. 확인하다. 뭐를? 사회적 보상을. 시작. 사회적 보상을 확인하다. 자, 그 다음. 역시 또 end 앞뒤는 무슨 관계가 되겠죠? 병렬 관계. identify의 첫 번째 목적은 1번이 바로 social reward가 되고요. 그 다음, identify의 두 번째 목적은 how to attain the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을. 시작.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 그러면 마지막 대답하세요. 여기서 them 앞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social reward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수 형태입니까? 복수 형태입니까? 복수 형태죠. 그래서 뒤에 지금 대명사 뭐가 왔습니까? 댐이 왔죠. 그래서 최종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게몇 번? 1번이 되는데, 2주를 수업 듣고,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 이런 문제풀이를 각각 목표하는 기출을 풀어나가게 될 것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인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해보셨을 건데, 앞으로 실전 문제 풀이로 하기 전까지 얼마나 이 공부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 녹화 오늘 지금 방금 했는 수업 요거는 바로 수업 이후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더 청취를 해보시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